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산슬을 꺾은 남자라고 알고 계시는 행복을 배달하는 가수, 행복 배달 가수 이용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용주. 안녕하십니까. 트로트계 사랑꾼, 트로트 사랑꾼? 가수로 꼭 대성하겠습니다. 신인 트로트 가수 최대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3일째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두 분 모시고 또 오늘 이야기도 나누고 무대도 꾸며볼 예정인데 먼저 뭐 두 분 모신 김에 노래로 시작하죠. 그래. 이용주 씨의 노래부터 먼저 청해 들을 수 있을까 싶은데 네,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?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에리수 선생님의 황성예터라는 곡. 황성예터. 선곡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 이 황성예터는 수많은 이 가수분들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된 곡인데 이 그 시대의 서름과 이 한이 담겨 있는 가사가 있거든요. 잘 들어보시고 그때의 그 시대상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, 노래. 네, 그러면 이용주 씨의 황성예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성은 허물어져 빈 터인데 방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. 아, 외로운 저 나그네 오늘도 잠 못 이루어 오 슬픈 벌레 속에 말없이 눈물 쳐요.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불러요? 마음이 참 가사도 그렇고 아리네요. 나는 그 이용주 씨 노래 저렇게 잘하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. 아, 원래 잘하시는데요. 이용석 작곡가님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역시 우리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연속 5주 우승자다운 정말 깊은 그런 한이 스린 감정이었죠. 이 노래가 이제 만국의 한을 다니는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데 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를 쫙 밀었다가 그 다음에 또 속으로 삼키는 드러내고 그때 당시에 만곡의 한을 했다가는 또 끌려가니까 또 절제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당시의 민중의 마음을 정말 여과 없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당시에 그러면 이 노래를 불러서 실제로 뭐 끌려가고 뭐 문제가 되고 막 그랬습니까?
그렇죠. 이제 이 노래는 아시다시피 작곡가 전수린 선생님께서 이제 고향이 원래 그 이제 고려의 도읍지였던 바로 이 개성이었었어요. 송도. 네. 예. 송도. 그래서 마늘대에 가가지고 네, 옛날 그 고향을 찾았는데 거기에 500년 그 화려했던 고려의 도읍지가 다 왕성히 무너져가지고 잡초만 무성한 걸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 우리 한이 거기서 저절로 샘솟는 거죠. 그걸 가지고 이제 곡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 이 에리스 선생이 네. 단성사에서 이 노래를 이제 공연을 했는데 네. 오셨던 분들이 노래를 듣다가 거의 뭐 아주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슬픔을 네. 토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일제 순사가 놀래가지고 막 네. 얼른 이제 제지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지 가요로 지금 나오고 있죠. 네. 네. 이게 원곡이군요. 예. 참 민족의 가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이 에르시 선생인데 그래서 결국은 금지 가요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그때 공연에 참여했던 분들은 또 경찰서에 끌려가서 또 그리고 고초를 겪게 되죠. 그 이에르시 선생님께서 이제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르셨잖아요. 아, 그럼요. 예. 예. 원래는 이제 연극 배우로 이제 하시고 네. 이렇게 하셨는데 예, 나중에는 이제 이 노래로 최고의 이제 반열에 오르시고 그런데 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나중에는 그냥 평범한 아내로서 평생을 이렇게 지내시다가 99세를 일기로 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너무 구슬프게 들렸는데 부르는 입장은 또 어땠을지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. 어떤 감정이 듭니까? 부르는 오늘 입장에서. 너무 멋져 보여, 이영주 씨. 가사에 주체할 수 없는 이 서름? 그런 감정이 제가 뭐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저희가 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? 그런 서름을 좀 담아서 표현을 하려고 많이 네.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또 세계의 역사가 담긴 그런 노래니까요. 그러면 또 최대성 씨 노래도 좀 이어서 청해 들을까 하는데 어떤 노래입니까? 이영주 선배님이 노래를 또 워낙 잘해주셔서 네. 긴장이 좀 되긴 하는데 저 또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요. 예. 네. 또 김정구 선생님의 눈물 젖은 두망강입니다. 야, 그러면 최대성 씨의 눈물 젖은 두망강. 슬픈 사연이 있는 노래라서 한번 예. 네. 멋지게 한번 아, 또 사연이 있습니까? 네. 그럼 사연은 그럼 노래를 듣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최대성 씨의 눈물 젖은 두만강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두만강 푸른 모래 노젓는 태산곡 흘러간 그 옛날의 내림을 싣고 떠나가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탈밤이면 목매여 우는데 이미는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애달픈 하소 그리운 내님이여
언제나